덕수궁과 경향신문사 사이 정동길을 걷다 보면 아담하고 호젓한 정동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첫 수도 공동체였던 정동수녀원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조성돼 있죠. 그리고 당시 수녀들이 머물던 한옥과 담을 맞대고 있던 옛 러시아 공사관. 정동에 들어섰던 서구 열강의 공사관 중 가장 크고 화려했던 모습은 간대였고 건물 북동쪽에 있던 탑만 복원돼 있습니다.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후 고종은 황태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했습니다. 르네상스식으로 장식한 실내벽은 꽃무늬 융단이 장식으로 걸려있고 중앙에 촛불 상들리에가 비추고 있었다. 동쪽 벽에 붙여 포장이 들린 넓은 소파 모양의 용상이 마련되고 용상 바로 앞에 호피 한 장이 깔려있었다. 그 용상 오른편에 찻잔이 놓인 삼각받침대, 왼편에 돌사자의 장식 조각이, 그 뒤에 3층 조선장이 놓여있었다. 용상 맞바르기 서벽에 더블 침대, 그리고 남쪽 벽에 붙인 소파 세트가 임금이 한 해 동안 기거한 거실의 전부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됐고 공사관은 소비에트 영사관으로 개관했지만 냉전 시대에 들어 폐쇄됐습니다. 아관 파천이라는 수모의 현장, 소련이라는 적성 국가의 잔류물, 탑으로만 남은 옛 러시아 공사관이 그마저도 헐릴 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동의 근대사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의 가치로 공사관의 흔적은 보존돼야 할 것입니다.